예린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화면 보이시나요? 아, 예, 잘 보입니다.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핑크비숑 예린입니다. 저의 브랜드 네임으로 이제 핑크비숑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쓰고 있어요. 저의 스폰서 사장님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건우 최윤아 사장님이시고요. 그리고 먼저 이렇게 히말라야 그룹에서 이렇게 멋진 사장님들 앞에서 스피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꽃 같은 콜드의 매력을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마이 스토리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음악 치료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음악 치료사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꿈꾸는 것처럼 큰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음악치료사로 일을 했어요. 그렇게 일을 했는데 제가 5년 차가 됐을 때부터 굉장히 현실 인식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10대, 20대는 제가 꿈꾸는 직업을 가지면 제가 꿈꾸는 삶을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일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이제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도 많이 느꼈지만, 대학원 졸업했을 때나, 그리고 이제 5년 차가 됐을 때는 폐가 크게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일만 해서는 내가 꿈꾸는 삶을 살 수가 어렵겠구나. 뭔가 다른 일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봤는데요. 제가 꿈노트를 쓰게 돼요. 제가 어떤 책을 봤냐면요. 그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꿈노트를 뭐 100에 쓰고 뭐 소원을 이뤘다 이런 책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봤는데 제가 그 꿈노트를 150일 쓰고서 뉴스킨을 알게 됩니다. 너무 재밌는 게요. 제가 꿈노트를 이렇게 막 보다 보니까 이거 김건우 사장님 만나기도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막 강의 찾아 듣다가 뉴스킨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 루비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뉴스킨에서 루비 되기 이거를 막 적어놨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제가 어떻게 뉴스킨을 처음에 만났냐면 우연히 1년 만에 삼성 다니는 지인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 그 삼성 다니는 지인이 두달 전부터 뉴스킨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왔는데 뭔가 나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로 정말 뉴스킨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나 궁금해서 뉴스킨을 검색해서 뉴스킨 강의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꿈노트를 뉴스킨 강의를 들은 다음날 뉴스킨을 해야겠다. 근데 그 강의에서 루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뉴스킨에서 막 루비 되기를 적어놨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리고 제가 그 지인이 선릉 백삼을 가면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인이 부천, 이게 경기도에 살다 보니까 저한테 계속 부천 센터로 가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릉 이제 가까운 서울에서 강의를 듣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에 뉴스킨 선릉 백삼호를 검색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김건우 사장님의 블로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김건우 사장님과 저의 인연이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저는 이제 뉴스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뉴스킨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뉴스킨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아, 나도 저렇게 성공할 수 있겠다. 나도 꼭 뉴스킨으로 성공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뉴스킨을 했는데, 여러분은 뉴스킨 시작했을 때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처음부터 잘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뉴스킨을 시작했을 때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뉴스킨을 전하려고 몇명 지인들을 찾아갔을 때, 반응도 사실 좋지는 않았고, 그리고 거기서 저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사업자가 되고 나니까 이제 당장 해야 되는 GV가 또 어렵게 느껴졌고, 아, 그러면 이 GV는 당장 해야 되는데, 나는 무엇으로 이걸 할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터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뉴스킨에 전하는 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 피부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파마넥스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제가 원래 허약체질이었기 때문에 이제 양자기와 노트북을 들고 콜드를 하겠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콜드를 시작을 했습니다. 스폰서 사장님이 처음에 되게 걱정하셨어요. 콜드 되게 힘든데 SNS를 하지 왜 어려운 콜드를 하려고 하냐. 근데 저는 SNS가 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콜드는 내가 나가면 사람을 일단은 직접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자기로 바로 대문을 할수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 콜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콜드를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제가 이거를 할때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측정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몸이 어디가 좋고 어디가 안 좋은지 알려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라는 게 저한테 또 많이 동기부여가 됐고요. 이제 스폰서 사장님이 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그 그룹에서 2달 동안 액션왕 인증 이벤트를 했던 게 있어요. 그냥 손대문이라도 하면 이제 하트 스티커 같은 거를 카톡방에 이렇게 올리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대문 100건을 목표로 세우고 이거를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GV로 상을 주는 거면 저는 처음부터 포기가 됐을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액션왕이기 때문에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이제 2달 동안 이 액션왕 이벤트가 2달 연이어서 있었는데 열심히 발로 뛰어서 이제 한 달에 대문 100건 이상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대문 뭐 114번을 하고 신규 고객을 16명을 만들고 이제 그중에 소개 한 명을 제외하면 다 이제 15명의 콜드로 만들어진 고객들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행동을 하니까 결과가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콜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발톱에 이렇게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멍이 막 점점 차가기도 해서 나중에 발톱이 빠지기도 하고 막 많이 걸어야 되잖아요. 여기저기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뭐 15,000걸음씩 막 걷기도 되고, 이제 안 그래도 안 예쁜 발인데 발가락 위마다 이렇게 막 굳은 살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뭐 드는 걸 사실 잘 못하거든요. 팔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노트북이랑 양자기랑 뭐 가위바위기랑 이렇게 막 맨날 가방 무겁게 들고 다니다 보니까 한 콜드한 지두 달이 지났는데 이 왼쪽 손이 허리 위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50견이라고. 저 30대인데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었어요. 그렇게 막 50견까지 오기도 하고. 그런데 또두달 만에 가위바위기 하면서 다 고쳤거든요. 50견을. 그러면서 가위바위기 효과를 다시 확 느끼면서 아, 나 이제 50견 전문이다. 50견인 사람들 다 나한테 소개시켜달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제 양자기로 이렇게 콜드를 많이 다녔었어요. 왼쪽 위에 보이는 사진은 이제 동대문 콜드 하면서 이제 고객을 만든 거고요. 왼쪽 아래 사진은 이제 중국인 고객도 생겼어요. 동대문 콜드를 하다 보니까 동대문에 이제 중국인 친구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대 중국인 친구도 생겨서 이제 먼 훗날 이제 몇년 후에는 중국 사업도 막 꿈을 꾸고 있고요. 네, 이렇게 다 콜드하면서 양자기를 하면서 귀한 인연들도 생기고 정기구매 고객도 만들어져 지는 이런 결과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에 같이 사진 찍은 언니는 이제 옷가게 하는 언니예요. 옷가게 하는 언니였는데 이 언니도 이제 콜드를 처음 가가지고 양자기 해서 이제 해동라인 들어가고 언니가 해동라인 먹으면서 속이 편안해지니까 이제 정기구매도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티아라인까지 연결돼서 이렇게 본사 와서 인바디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 파마넥스 제품력이 진짜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또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카톡은 이제 콜드로 만든 정기구매 고객님인데 이제 저한테 이런 카톡을 한 달, 한두 달째 이런 카톡을 주셨어요. 아,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나도 판매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카톡을 주셨는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를 잘 전혀 몰랐던 사람이고 소개도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열정이 전달이 되고 제품에 대한 확신이 전달이 돼서 이분이 또 저희 항마네스 먹고 좋아지고 저한테 또, 예, 제 열정을 또 알아주시고 하니까 또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엔 이제 또 두피 관리 콜드를 하고 있는데요. 매일 어디 가서 누굴 만나야 하나가 진짜 고민인 거예요.
갔던데 또 가기도 민망하고 이게 양자기를 한번 재고 났는데 두 번째 가서 또 양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폴드가 저도 되게 쉽지 않았거든요. 막 문을 잡고 제가 폴드가 되게 쉬운 줄 아시는 사장님들이 있더라고요. 저 진짜 쉽지 않았어요. 저도 이렇게 들어갈까 말까 고민한 적도 되게 많고요. 문 잡고서 막 진짜 심장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것도 있었고, 아예 문을 안 열어도 되는 곳으로 가자 해서 막 지하상가를 가기도 했었고, 그렇게 저뭐 소금을 맞은 적도 있었어요. 진짜 문 열고 갔는데 뉴스킨이라고 하니까 그냥 막 진짜 소금에 뿌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겪었었는데, 맨날 어디 가서 누굴 만나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장님들 중에 다른 그룹 사장님들 중에 미용실 폴드로 막 성과 내는 사장님들 이야기를 듣다가 저희 뉴트리올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 그럼 나도 이 두피 관리 폴드로 맨날 어디 가야 될지 누굴 만나야 될지 고민하지 말고 방앗간 미용실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저도 제가 매주 이렇게 상주할 수 있는 방앗간 미용실도 네, 생기게 되었습니다. 폴드하면서 배운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폴드가 쉽지는 않지만 진짜 그 안에서 얻는 것들이 많은데요.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스폰서 사장님께 제가 뭘 해야 되면 뭘 하면 되나요라고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스폰 사장님께 저뭐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스폰 사장님이 사장님은 담대해져야 한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담대함이 콜드를 하면서 얻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콜드처럼 많은 거절을 받는 게 사실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거절을 많이 받는 훈련의 콜드가 최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이 거절을 받으면서 그 과정에서의 성장이 있었고요. 저희가 항상 명단 하잖아요. 지인의 명단에는 한계가 있는데 새로운 명단 확장에 콜드가 도움이 됐고요. 정말 경험이라는 거는 돈 주고 살수 없는 경험 같아요. 그거를 콜드하면서 많이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양자기를 막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처음 만나서 이제 양자기 이렇게 해드리면 아 전문가네 베테랑이네 이렇게 처음 보신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그때부터는 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자 수정이라던가 건강 컨설팅 이런 파마넥스트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전문가의 실력을 향상할 수 있었던 거는 콜드를 하면서 네, 얻어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손가락 콜드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 SNS로 DM 보내는 예, 손가락 콜드인데요. 진짜 발로 뛰는 콜드보다 훨씬 쉽죠. 손가락만 막 움직이면 되니까. 근데 저도 처음에 성과가 안 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줌 미팅 약속이 이제 매일 잡히게 되고 막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매주 초대가 되기 시작해서 이제 시스템에 이제 나오겠다고 하신 분도 생기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손가락 콜드로 열심히 또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왼쪽 보시면 이제 경북에 사는 분인데 이렇게 줌 미팅으로 해서 이제 만나게 됐고요. 이 중간에 보이는 친구도 이제 안산에 사는 친구인데 저희 센터로 초대돼서 이렇게 인바디도 하고 건강 측정도 받고 다음 주도 또 초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폴드로도 네,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면 어떤 일도 할수 있다고 해요. 저도 그 열정의 온도를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콜드가 저도 쉽지 않았지만 이렇게 꾸준히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제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도와주시는 스폰서 사장님과의 이런 상담을 통해서 제가 뭐가 부족한지 알게 되고 그거를 또 고치려고 또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처럼 뭔가 콜드를 고민하시거나 해볼까 하시거나 콜드하다가 어려움을 느끼시는 사장님들한테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조금 더 성장한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리더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전 예린 사님의 그 멘트 아주 좋은 것, 공유 꺼주시고요. 멘트 아주 좋은 것은 콜드 아주 멋진 멘트였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그 우리 히말라야 글로벌 웨비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아 좀 죄송한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저번 주부터 그랬죠. 우리가 두 타임으로 이제 시작하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뉴스킨 비즈니스는 전 세계
50여 국가에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는 미국에서 뉴스킨 비즈니스를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신 분입니다. 멀리 미국으로 떠나봅니다. 크리스틴 로 사장님을 여러분의 손사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틴 로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잘 들립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쉐어하겠습니다. 네네. 전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네. 반갑습니다. 뉴스킨 가족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한 시작이고요. 제가 벌써 이제 미용을 하고 메이크업을 한 지 20년이 넘었고 뉴스킨을 만난 지는 거의 이제 10년. 근데 정신 차리고 재인식을 한 거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내기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뉴스킨의 정말 큰 매력은 혁신, 그리고 비전, 그리고 우리의 정말 탄탄한 트러스트가 되는, 신뢰가 되는 이런 회사와 나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오늘 제 주제는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거 좀 나누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의 제 꿈과 제 사명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은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나가지 못해요.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가 지금 문을 닫고 은행이나 이제 몇 가지 예, 아주 생존에 관한 마켓이나 이런 곳 빼놓고는 지금 아무도 지금 생계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미국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변형이 돼서 굉장히 더 스프레드아웃이 좀 빨리 전파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그 전과 지금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너무나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구 환경을 위해서는 지금 잠시 이렇게 쉼을 갖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사실 위생관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이라든지 문화가 지금 되게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느낀 게 이 모든 우주에는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고 원칙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고요. 맨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이 된 다음에 얼마나 게을렀었는지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일 안 하러 가도 되니까 그냥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는데 이거를 보고 제가 조금 이해가 됐어요. 재난 이후에 이 생존자의 정서적 반응 단계가요. 막 영웅기로 막 갔다가 누구도 도와줘야 되고 뭐 이렇게 허니문기로 갔다가 다시 이제 환멸기로 이렇게 툭 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우울증도 겪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향해서 이렇게 간다고 해요. 근데 환멸 되게 어려운 시간을 빨리 극복을 해야지만 이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마음을 다시 다잡고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독서 클럽을 매일 하고 그리고 7시 반에 우리 히말라야 선생님 너무 좋으신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들께서 다섯 분이 매일 그 재능 도네이션을 해주세요. 그래서 7시 반부터 8시까지 운동하고 저 나름대로 또 8시 15분에는 매일 팀미팅을 하고 토요일 날은 또 다시 북미팅을 하고 이런 걸로 해서 제가 다시 저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됐는데 잠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분만 잡으면 행복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미용인이라는 것을 되게 자부하게 생각을 했고요. 자부라고 생각을 했고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전문가였고 그래서 작년에는 너무 감사하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에서 해외 아티스트 부분상을 제가 수상하게 됐고요. 이렇게 많은 미인들 배출하고 또 이렇게 미스 USA, 아시아 USA, 미스 코리아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20년 넘는 이 세월이 헛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미녀들을 배출하면서 자부심도 갖고 또 이런 미녀들을 배출할 때 제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뷰티보다는 사실 마인셋을 먼저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대회에 임하는지가 되게 궁금했고 그리고 본인이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미스 코리아가 되기 전까지 과정에서 본인하고 사실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되고
누스킨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미스 코리아 지인이 될 거다, 왕관을 쓸 거라는 것을 본인이 믿지 않으면 제가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워킹 연습할 때 어떤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제가 왕관을 일부러 씌워놓고 워킹 연습을 시킬 정도로 본인이 믿지 않으면 예, 절대로 될 수가 없다. 그 법칙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미스 코리아들에게 제가 뷰티로 꼭 가르쳐준 게 클렌징 비법. 그리고 메이크업도 중요하지만 메이크업 전에 피부가 우선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성형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형을 권하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한 번도 제가 미스코리아들 나가시는 분들에게 여기를 해라 저기를 해라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본인이 원하면 당연히 하실 수는 있지만 제가 그렇게 권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제가 강조하는 건 자연스러움. 그리고 본인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본인이 본인을 믿는지, 예, 그래서 피부 관리. 그래서 이렇게 미스 USA 나가시는 분들을 항상 이렇게 데꼴대라든지 여러 가지 그 미용, 예, 이렇게 관리를 하는 법을 개인적으로 트레이닝을 시키고 메이크업도 트레이닝도 시키고. 그래서 이분은 미스 에이자 USA에서 또 2017년에 레이첼 팍이라고 퀸을 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로미스파 그리고 미스 코리아 USA 이 두 분도 굉장히 이 제품으로 많은 효과를 보셨어요. 그래서 특히 여기 줄리아 양이라고 하신 분 미스 코리아는 사실 굉장히 미인인데 피부에 대해서 조금 어렸을 때부터 좀 에끈해 때문에, 그러니까 여드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다가 이 제품을 만나고, 사실 이 제품을 만나기 전에 어머님이 제가 정말 좋아드리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속으로 어머님이 아마 이 미팅을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신경화 권사님이라고 이 줄리아영 어머님께서 내가 얼마나 많은 병원을 다니고 한약방도 다니고 스킨케어도 다니고 피부과도 다니고 그랬는데 메이크업 선생님이 자연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고치면 얼마나 고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맨 처음에 명연이 너무 심했어요. 안에 잠겨있는 모낭충이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것들이 밖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네, 평상시보다 더 많이 얼굴에 뭐가 나왔겠죠. 그래도 저를 믿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루미스파 그리고 우리 페이셜 스파 갈바닉 한국말로는 갈바닉 그리고 에이즈랑 미 그래서 이 친구는 여행을 다닐 때 아직까지도 에이즈랑 미를요 이렇게 잘 보물단지 싸가지고 이렇게 다녀요. 왜냐면 에이즈랑 미가 본인한테 딱 맞춰서 예, 자기한테 커스터마이저가 돼서 자기만의 화장품을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우스갯말로 아빠, 엄마한테 자기는 예지랑 미를 평생 쓰겠다.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자기가 돈 벌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그것만큼은 좀 서포트를 해줘라. 그래서 티그린하고 예지랑 미는 정말 제품 너무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이 페이셜 스파로 이게 이제 저희 팀들이에요. 한국에서 오신 우리 김은경 사장님하고 이용숙 사장님하고 우리 팀들이 같이 왔을 때 찍었는데 저희가 자그마하게 라디오 코리아라고 윌셔에 큰 건물이 있어요. 그 유명한 건물에 저희가 자그마하게 스튜디오도 이게 뉴스킨 사무실도 내고 재밌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동안방도 진행을 하면서 뉴스킨 뷰티 강좌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소개 꼭 해드리고 싶은 분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 스폰서 사장님 테레사 윤 사장님과 이분은 이제 클라라 정 사장님 백만장자 클라라 정 사장님이신데 지금 다리가 사실 저랑 같이 유타를 떠나시기 전에 다리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사실 팀 미팅을 같이 유타에 히말라야 랠리처럼 한 달에 한 번씩 미국에서는요 유타까지 가야 돼요. 프로보 본사에서 예, 팀 엘리트 유니버시티라고 저희의 그 특별한 트레이닝이 있거든요. 그거를 가시기를 약속을 하셨는데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 목발을 짚고 다리에 기부수술을 하고 나타나신 우리 클라라 사장님 진짜 멋지지 않나요? 이런 스폰서가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팀들은 정말 사랑으로 잘 뭉쳐져 있고요. 그리고 저한테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분은 기시모토 타마코 사장님이세요. 저희 스폰서님들은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들이에요. 저를 리크루팅 하실 때 사실 제가 미용을 오래 했으니까 너무나 많은 분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 말을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 맞아요. 잘 안 믿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겪다 보면 반만 믿어요. 반만. 그리고 많이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트러스트를 쉽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지혜로웠던 게 뭐냐면 저한테 여기 이 책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을 놓고 가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 20살 때 IMF를 굉장히 어렵게 겪은 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되게 지혜롭게 저를 만들어준 책이 바로 이 책이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는 이 책을 22살 때 읽고요. 제가 정말 인생을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너무 경제적으로 IMF를 겪었을 때 1달러당 거의 제가 유학 시절에 2,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유학생인 저한테 저희 부모님이 달러를 보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누가 갖고 오지 않는 한. 그래서 한국에서 돈을 거의 받기는 불가능한 시기에 제가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 책을 읽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너무 우울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우울하면 사람을 잘 안 만나요. 혼자 책 읽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었을 때 절대로 직장은 믿으면 안 된다. 직업인이 되고 꼭 비즈니스를 해라. 너의 비즈니스로. 그리고 너의 인생은 팔자로는 네가 쥐고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을요. 정말 철저하게 믿고 저는 32살 때부터 제 비즈니스를 했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 같은 저자가 쓴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책을 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책을 그 전에 읽어보지 못했었어요.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는. 근데 이 책을 읽었을 때 너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시스템이야. 네가 정말 진정한 비즈니스맨이 될 수 있어. 이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귀가 이렇게 빵 피었어요. 그래서 책으로 저는 리크루팅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한테 굉장히 잘 리크루팅을 잘 하시는 또 한 가지 두 번째 굉장히 큰 그 전환점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이 책이었지만 두 번째는 저에게 이분들을 직접 만나게 해주시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특별히 더 따로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분이에요. 말이 많진 않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또 저희 회사 자랑을 하자면 저희 팀들이 다 같이 팀밀리티 유니버시티라고 여기까지 가려면요. 한국은 넬리가 가까이 물론 가까이 있는 건 아니지만 경비가 그렇게까지 많이 들지 않을 텐데 저희는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요. 비행기 표가 보통은 300불 정도 그리고 거기서 자고 먹고 하려면 아무리 돈을 안 쓰려고 해도 5,600불 좀 호화스럽게 다녀오려면 1,000불 정도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까지 들어가요. 최하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매달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팀이에요. 그럴 때 저에게 갑자기 달려와서 같이 사진을 찍어주신 사장님이 이게 스티브 란드 사장님. 저는 그때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감동받았어요. 어느 회사를 갔을 때 그 회장님이 직접 본인이 막 달려와서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려고 포즈를 같이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는 회사는요. 정말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킨의 그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 그 스프릿? 그거에 대해서 정말 반한 그 계기가 됐고요. 여기는 사실 클라라 맥돌만 할머니네 집이에요. 이분이 저희 팀들을 만나주셔갖고 저희가 이 집에 가서 이 집을 다 둘러보고 이분의 말 스토리도 듣고 근데 정말 저는 최고의 비즈니스 우먼이잖아요. 클라라 맥도날 할머니가. 근데 너무나 인간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갔을 때 가족 사진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주 사진을. 그때 저 정말 감동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이 집에서 가장 부러웠던 게 그 큰 땅도 아니고 그 큰 집도 아니었어요.
이 집에 가득 메꿔져 있는 이분의 서재. 이 서재에 책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놀랐고, 이 할머니 이렇게 지혜롭고 이런 지식이 많은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얘기를 듣고 자란 이 손자들의 이 정신세계는 어떨까? 너무나 멋진 할머니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했어요. 그래서 저의 이 뉴스킨 입문 스토리는 이렇게 됐고, 이 사진은 저희 중국에서 와주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또 같이 이렇게 찍어주시고, 지금 심양하고 장춘하고 영경에서 저희 중국 팀들이 또 열심히 또 사업을 이렇게 해주고 계시고 계세요. 그래서 다들 미인들이고 굉장히 젊은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IMF를 겪으면서 금전에 대해서 좀 누구보다도 좀 빨리 이렇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 인생의 돈이 다가 아니잖아 이런 사람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요? 왜냐하면 돈이 다는 아니지만 정말 많은 선택권과 자유를 준다는 건 저는 알고 있었고, 만약에 있다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사람이 기본적인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품위까지도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를 저는 알았기 때문에, 저는 32살 때부터 레스토랑 두 개, 그리고 저희 남편은 변호사예요. 변호사지만 저희가 또 열심히 돈을 모아서 스킨케어 샵, 메이크업 스튜디오 제가 하고 있었고, 그리고 레스토랑 두 개, 하나는 파사디나 시티컬러지라고 파사디나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하나 했고, 하나는 오션파크라고 산타모니카 바닷가 근처에 레스토랑을 갖고 있었어요. 두 개. 그리고 LA 놀러 오시면 그로브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쇼핑몰이 있어요. 거기에는 정말 멋진 야외 이 아웃도어 쇼핑몰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foot traffic,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가장 사람이 많이 가는 탑들이 세 번째 안에 드는 제일 유명한 쇼핑몰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키오스크 비즈니스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키오스크 비즈니스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니약가야, 니약가. 근데 그 니약가가요, 한 달에 렌트비가 6,500불, 한국 돈으로는 650만불, 그리고 11월 달하고 12월 달은 장사가 너무 더 잘 된다고 1,200만불을 내야 돼요. 두 배를 내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도 너무 잘 됐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 정말 바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제품으로 이렇게 TR90D로 건강해지고, 제가 이거를 만나면서 제 얼굴이 좋아지고 저희 어머님이 목주름이 너무너무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저한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남편이 정말 노라고 했어요. Never ever no. 네. 네트워크 피라미드다. 안 된다.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너무 바빴어요. 레스토랑도 두 개, 키오스크 비즈니스, 메이크업도 하지, 스킨케어 샵도 하지, 결혼도 늦게 했지만 또 아기를 더 늦게 낳았고, 아기는 한 살이고 세 살이요. 네.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책을 읽고 정말 너무나 동감했기 때문에, 만약에 100세까지 사는데 지금 내가 하는 거는 비즈니스인지 알고 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저는 자영업자더라고요. 비즈니스맨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자영업자가 너무너무 바쁘죠. 예. 그래서 제 얼굴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맨 처음 얼굴이 뉴스킨 쓰기 전이에요. 처음 이 갈바닉을 데모 받았을 때 얼굴이. 제가 스킨케어를 가지고 있는 오너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대장간에 식칼 없다는 옛말이 맞아요. 너무 바빠서 누워서 스킨케어를 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 정말 너무 좋은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피라미드, 네트워크, 가족이 반대해서 너무 늦게 시작한 건 아닐까 저 진짜 걱정했었어요. 뉴스킨의 보상을 맨 처음에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보면 뉴스킨 다 한대요. 그리고 다 그만뒀대요. 그리고 다 망했대요. 한물 지나간 거래요. 또 파는 거는 또 내가 잘 팔 수 있을까? 나 파는 거 잘 못하는데. 그리고 제가 뉴스킨 만났을 때가 제가 아이가 한 살하고 세 살이었기 때문에 아기가 너무 어렸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도 너무 바빴고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가 꽤 맺게 됐었거든요.
이때가 뉴스킨 맨 처음에 만났을 때예요. 저희 남편이 지금이 훨씬 더 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면서 저의 뉴스킨의 미래를 보여주신 우리 박석권 사장님과 기시모토 사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분들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아마 끝점을 잘 못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반대가 심했어요. 저희 남편이. 예, 변호사이기 때문에 안 되는 이유가 더 많았었어요. 부정적인 게 더 많았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좀 잘했던 게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저희 남편하고 싸우지 않았었어요. 싸우지 않고 저희 남편이 변호사니까 너가 너무 나보다 훨씬 똑똑하잖아. 그리고 당신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아주면 난 정말 관심 갖지도 않고 나 안 할 것 같아. 자기가 좀 찾아줄 수 있어? 그래서 뉴스킨을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열심히 뉴스킨 공부를 하는 거야. 보상도 공부해보고 회사도 공부해보고 그리고 제품도 공부해보고 그러면서 남편이 이제 조금 마음이 많이 열린 게 NIM에서 열리는 킥오프 미팅이라고 연초에 하는 그런 컨벤션이 있어요. 미니 컨벤션. 거기에 갔다가 연구진들을 직접 만나보고 깜짝 놀란 거야.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냥 자기는 일반 피라미드 회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정직한 회사고 스탁에도 이미 올라가 있고 그리고 또 연구진을 만나봤더니 그들은 또 너무나 믿을만한 연구진이고 그래서 저의 가장 큰 조력자가 지금은 제조사야. 아, 요거는 헐리우드에서 라떠마지 호텔에서 조챙 박사님과 함께 그 갈바닉 페이셜 스파를 저희가 런칭하고 파티 있을 때 저희가 가서 같이 파티했었고요. 요거는 유명하시죠? 우리 트루페이스 에센스 울트라 그 닥터 버니슨 박사님이세요. 그분 강의에 가서 저희가 직접 그 트루페이스 에센스 강의도 듣고요. 만나봤어요. 근데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과학자인 뿐만 아니라 변호사세요. 그래서 특허 변호사. 저희 남편도 특허법을 하는 변호사인데요. 특허법은 일반 변호사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학 분야냐 여러 분야를 다 공부를 더 엑스트라로 해야지만 변호사가 또 시험을 봐서 또 특허법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호사시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너무 즐겁게 네, 이렇게 소담소담 얘기하는 모습이었고요. 요 사진은 저희가 석세스 출입 가서 지금 500만 장자 이강민 저희 업라인 네, 이강민 사장님 그리고 이렇게 정말 너무나 또 우리 유명하신 조챙 박사님 에이지랍의 그 에이징 미스란 이 책이 뉴욕 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을 때 저희가 또 여기 가갖고 사인에 가서 또 강의도 듣고 책도 사고 예 그리고 이렇게 조챙 박사님이랑 같이 헐리우드 스타들 모이는 곳에 가서 또 페이셜 스파 파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는 제 메이크업 스튜디오인데요. 저의 그 메이크업 스튜디오에는요, 요 에이즈락 삼총사가 항상 상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 요즘 근황이에요. 있다. 있는 것 같았어. 에이구, 아깝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지금 만날 수가 없어요. 미국에 아무도 못 만나요. 나 사진 식구들도 못 만나요. 그래서 저희 팀이 이제 머리를 이제 곰곰이 대고 이제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사실
세븐데이스 바디 챌린지라고 바디 갈바닉을 7일 동안 매일 줌으로 만나서 하루는 팔뚝, 하루는 다리, 하루는 뱃살, 아, 이렇게 케어하는 그 미팅을, 줌 미팅을 매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해독방도 했었고요. 지금은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5 days face challenge라고 해서 얼굴. 얼굴을 매일마다 부위마다 이제 예뻐지고 젊어지게 해주는 뷰티팁을 이제 가르쳐드리는데 첫 번째는 클렌징의 비법 했고요. 두 번째 날은 루미스파. 루미스파와 액센트 와 마스크를 했었고 세 번째 날은 저희가 댓글때 이거가 달콤해 네 댓글때 했었고 맛은 네 번째 날 그래, 저희가 페이스 리프팅 페이스 리프팅을 했었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 제가 이따 8시에 이거 끝나고 또 바로 이제 줌 미팅을 제가 운영을 할 건데요 요거는 이제 두피 케어 네, 그래서 얼굴에 진짜 리프팅이 되려면 사실 두피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피 케어와 여러 가지 꿀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 전 지역이 다 모였어요. 외국 사람도 다 들어와요. 형제 라인까지 노프라 그럼 다 들어와라. 그렇게 해갖고 동부, 서부, 한국에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한국에 계신 분도 제 파트너 사장님은 아닌데 인스타그램 보고 배우시고 싶다고 그래서 노 프라블럼 들어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재밌게 이렇게 배우고 계시고요. 어차피 뉴스킨은 패밀리자 패밀리. 다 같이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갖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 팀들이 갔을 때 제가 왜 이 사진을 넣냐면 정말 한국어 못해 맞는 말이에요. 팔지 않고요. 이렇게 다 전체 쓰시면 돼요. 그래서 기시모토상 되게 놀러 갔을 때 저도 이 정도지만 정말 전 제품을 다 그래서 완전히 무슨 뉴스킨 박물관 보는 줄 알았어요. 정말 뉴스킨 사랑하시고요. 100% 프로덕트 유저세요. 그래서 너무 감동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그 정신세계에 대해서 너무 감동한 게 이제 얼마 안 남으셨대, 100세가. 그래서 100세에 자기한테 주고 싶은 선물이 자기한테 자서전과 편지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저의 멘토면서 제가 너무 좋아하시는 요즘 저한테 가장 많은 힘이 돼주시는 또 저의 너무 까마득한 스폰서 업나이세요. 패성하고 마가렛성 사장님. 요 가족이세요. 첫째 며느리, 여기 둘째 며느리. 근데 이분을 제가 너무 정말 제가 가장 닮고 싶은 중 리더 중에 한 분인 게 나이하고 상관이 없으세요. 항상 배우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저를 불러서 데모를 또 더 배우시고 업그레이드 하시고 그래서 그 집에 또 초대를 받아서 가서 제가 메이크업도 가르쳐드리고 또 데모하는 법도 더 업그레이드해서 가르쳐드리고 그래서 요분이 둘째 며느리예요. 둘째 며느리한테 제가 제품 쓰는 법도 더 가르쳐드리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메이크업도 뉴스킨으로 메이크업 하는 방법도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해서 뉴스킨 100% 프로덕트 유저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정말 멋진 삶을 가는 것 중에 돈이 많고 이런 게 아니라 저한테는 이분들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 모든 영역이 굉장히 웰 밸런스가 되시고 두 분이 너무 인구 부부세요. 두 분이 잠시도 안 떨어져 있고요. 항상 같이 다니세요. 항상. 그래서 나도 저렇게 노후에 저렇게 늙고 싶다. 남편이랑 정말 너무 멋진 분들이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초대받아서 요 준미댕이 들어갔는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요 분이 베라 워터스라는 분이에요. 지금 85세세요. 85세. 그래서 요 분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만 네. 이걸 왜 잠깐 보여드리냐면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원칙에 항상 입각하게 원칙에 의존해서 사업을 해라. 제일 먼저 중요한 거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사이드라인, 형제라인 사랑하고 절대로 나쁜 얘기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줘라. 그게 네가 성공할 수 있는 원칙이다.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옆에 계신 분이 그 벤이라고 하는 베라 워터스의 또 파트너신데요. 지금 50세가 넘었어요. 근데 저 정말 놀랐어요. 그분이 30대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랬는데 이 두 분들이 제가 볼 때 물론 너무나 이 뉴스킨 제품을 다 너무 많이 쓰시고 잘 드시고 이런 것도 있는데 우선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굉장히 젊은 마음을 갖고 계시고 항상 배우려고 하시는 마음 갖고 계시고 깨끗한 마음 갖고 계시고 그래서 에이징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잠깐 너무 감동했어요. 그분들 말씀이 뭐 이걸 해라 저거 해라 이게 아니라 너무나 삶에 있어서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비즈니스라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그 단어 잊어버리지 않아요. New skin future is so bright. 그러니까 New skin의 미래는 너무나 밝다. 너무나 밝아서 정말 최적의 시기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락다운이 됐을지 모르지만 New skin의 비전만큼은 너무나 브라이트하다. 너무나 밝다. 그 단어 너무 심플한 단어인데 그냥 제 그 말이 제 마음에 이렇게 확 이렇게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너무 힘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런 줌 미팅을 자꾸 셋업해서 계속 이벤트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기에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힘이 되는 것이다. 이 사명 선언문을 저희 팀들은요 아침에 만나면 항상 읽고 시작해요. 예. 네.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지 트렌드와 제품과 기술, 과학, 회사, 보상도 중요하고요. 타이밍도 중요하고. 그래서 시장성을 봤을 때 앞으로는 정말 바꿀 수밖에 없는 세상이 와. 소셜미디어. 이제 줌미팅을 나는 잘 못해. 이거는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고요. 나 소셜미디어 잘 몰라. 이것도 이제 핑계가 안 돼요. 그리고 안타에이징 하우스, 테크놀로지와 소통, 그리고 이제는 누구나 다 엑스트라 인컴 찾고 있고 얼마나 이번 시기에 노동수입과 권리수입이 완전히 양극화되는 걸 모두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밀레니얼들이 살아갈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플랫폼 미국에서도 트립 어드바이저라고 여행 어드바이저, 페이스북, 우버, 에어비앤비, 뉴스킨 그래서 보통 다른 거는 광고 유통 마케팅 플러스 그 외 뭐 배송이나 과대 포장에 많은 부속적인 그런 돈이 든다면 리테일 샵 지금 상황도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에 아마 LA도 많은 소매상이 문을 원턴 원치 않던 정리가 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제품과 테크놀로지는 뉴스킨만큼 정말 과학을 베이스로 믿을 수 있는 회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만해. 그리고 이 루미스파가 200만 개가요. 18개월 동안 유통된 어마어마한 디바이스고 그리고 지금 넘버원이고요. 세계의 넘버원이고 그리고 너무 잘 아시죠? 일곱 가지 베네핏 너무 잘 아시고 지금 넘버원 홈 디바이스 브랜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줌미팅을 하고 이렇게 뷰티 세미나를 줌미팅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고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이 오고 저에게 이것 좀 알려달라고 그리고 이거 원한다고 이제는 스킨케어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집에서 케어해야 되니까 도와달라고 이제 거꾸로 저한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옛날에 자기가 살아고 있을 때 샀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예 그래서 정말 너무 좋은 시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포 앤 애프터 픽처 너무나 많죠. 그리고 우리 엔트리 포인트가 뷰티도 있고 헬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뉴스킨을 선택한 것 중에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저희 남편과 제가 같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어느 회사 상품은 어떤 회사는 화장품이 되게 강해요.
있어요. 어떤 회사는 건강식품만 강해요. 근데 유일하게 뉴스키는 웰 밸런스예요. 건강식품과 안타에이징의 이 퍼스널 케어가 너무나 잘 웰 밸런스인 정말 좋은 기회가 많은 회사고, 지금 뉴스킨이 그로비브라고 하는 그 사이언스로 다시 태어나고 있어요. 다시 태어나고 있는 바이오 이노베이션 회사로, 환경 친화적인 회사로 변하고, 모든 용기도 이제는 친환경적으로 다 바꾼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는 지금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로 50개국 이상, 그리고 매출은 2019년 매출이 2.4빌리언이고요. 뉴욕 증시에 NUS라고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35년 된 가장 믿을만한 안정된 기업이고요. 그래서 뉴스킨의 회사의 그 비전은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발표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플랫폼은 너무나 아마존이라든지 우버라든지 지금 다른 주식들은 완전히 바닥을 치는데 아마존이나 지금 IT 주식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많이 양극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인 빌 에크먼이라는 사람은 이번 기회에 자산을 100배를 불렸어요. 300억을 갖고요. 3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는 지금 페이먼을 내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그 누구는 자산을 100배를 불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말 배울 게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요즘이. 저도 정말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특히 제가 사실 요번에 이제 메이크업 하면서 제가 요번에 뷰티 줌미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 콘클루전을 마지막 날에 제가 우리 저의 그 줌미팅에 와주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바로 요거예요. Force for Good Foundation.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린 20년 넘는 이 노하우를, 뷰티 노하우를 가르쳐드린 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거나 굉장히 유용하게 요번에 도움이 되셨다면 이거 해달라고 할 거예요. 오늘 바이타민 본인의 사정에 맞춰서 한 포도 좋고 두 개도 좋고 네 개도 좋고 다섯 개도 좋고 도네이션, 도네이션 하자. 우리 도네이션 해야 애도 더 잘 되고 우리도 더 잘 되고 같이 살 수 있다. 그래서 뉴스킨의 보상은 네, 쉐어만 해도 돼요. 그냥 내가 예뻐지고 딴 사람 예뻐지게 도와줘도 되고요. 그런 일들이 저희 주변에서 일어나면 저는 저희 딸 셋 다 뉴스킨 사업하고 있고요. 다 사업자예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님, 저희 시누이, 저희 식구들이 먹고 쓰는 것만 해도 그냥 사업자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사업자들, 그렇게 많은 30명이나 20명의 소비자를 갖고 있고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분들은 빌드, 사업자가 되실 수 있고, 아니면 뉴스킨의 진정한 보상은 리더십 보너스에 있겠죠. 딴 사람을 후원을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하게 도와줄 수 있다면, 진정한 리더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리더십 보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게, 어떤 분들은 뭐 100만 불도 버는 분들도 있고요. 멋진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저도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는 1년에 두 번씩 이 석세스 출입이라고 하는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다녀왔는데 5스타 정말 최고의 여행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씩 물어봐요. 언제 또 석세스 출입 가냐고.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서 또 가야 되고요. 타이밍. 지금이 최고의 적기예요. 이렇게 중미등이나 이렇게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고 또 중국 위챗으로 또 하나로 연결되고 또 어느 나라에서든지 이제는 뭐든지 인터넷으로 다 연결될 수 있는, 옛날에는 멀어서 저 정말 멀어서 못한 사람도 많고 멀어서 안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멀어서 못 가서 안 되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게 이제는 다 핑계라는 거. 그리고 이번 줌미팅으로 제가 더 많은 이 기회를 얻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가장 가속할 수 있는 우리의 비즈니스를 가장 가속화해 줄 수 있는 이 친구예요. 우리의 동반자. 예, 그래서 페이셜 스파하고 루미 스파, 뷰티 디바이스로 넘버원이죠. 그래서 페이셜 스파가 갈바닉이
200만 개가 팔리는 게 10년이 걸렸대요. 근데 루비스파는요, 18개월 걸렸대요. 와, 너무 빠르죠. 그게 물론 디바이스가 굉장히 훌륭한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인터넷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매달 이벤트도 있고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우리가 줌미팅으로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스폰서님들이 저희를 또 잘 가르쳐주시고 교육해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잘만 이 양날개 두날개 시스템에만 올라타면 무료 계정에 가입하면서 또 하자마자 코칭 받을 수도 있고 이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전 세계에 기회와 이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전 세계에 우리가 다 커넥트 할 수가 있어요. 세계 어디든지. 뉴스킨이 아직 50개국밖에 안 열려 있잖아요. 앞으로 브라질과 인디아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난번에 팀 엘리트 유니버시티를 갔더니 근데 인디아가 정말 큰 시장이죠. 저는 100만 장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인디아더라고요. 그리고 인디아는 well educate 꽤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들은요. 영어 베이스예요. 영어를 다 기본으로 공부하고 알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커넥터가 돼갔고요. 전 세계적으로 선예임이 되고 이거는 저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공이란 실패를 관리하는 것이고 실패의 근육을 키우고 또 이 실전과 매듭 짓기를 반복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저는 따뜻한 리더로 매일매일 성장한다. 제가 사실 조금 성격이 이렇게 딱딱 하고 좀 이렇게 좀 차가운 성격이었는데 제가 뉴스킨 하면서 저를 보는 사람마다 저보고 되게 따뜻해졌대요. 근데 더 따뜻해져야죠. 이 딱딱한 리더가 되는 게 저의 목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하고 도울 수 있는 멋진 리더로 계속 연구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공유 이제 해제해 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크리스틴 로우 사장님 세미나를 들으니까 정말 우리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이렇게 할 수 있고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자료에서 보니까 그 전에 이렇게 한국에서 와서 패티성 사임이라든지 와서 뵀던 사람들 나오니까 더욱더 반가운 것 같고 또 미국에 계시니까 우리 뉴스킨 본사에 가면 그렇게 우리 회장님들 또 이렇게 만나 뵙고 뭐 사진 찍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또 더욱더 좋은 것 같고요. 우리 한국에 계신 사람들은 내년 또 우리 글로벌 그 컨벤션 그 저기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뵈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크리스틴 로우 사장님 멋진 세미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손사래 치면서 감사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히말라야 그룹 웨비나에서는 밀레니얼 SBA 류창민 사장님과 권효주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뉴스킨 비즈니스를 알아보시는 분들 초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히말라야 그룹 모두의 성장을 위해 힘써주시는 그룹 리더 사장님들께 감사의 손사래 부탁드리겠습니다.